잃지 않는 매매 전략 유한타증권 부천 지점의 박현상 차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전화 연결하는 동시에 지수가 상승 반전했습니다. 코스피가. 네, 살짝 올랐네요. 네. 네. 일단 뭐 시장부터 말씀 좀 드려볼까요? 네, 예, 네. 예,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이게 뭐 지금같이 어제도 뭐 소폭 반등은 나오긴 했지만은 지수 진로 봤을 땐 굉장히 안 좋은 장이었고요. 월요일날도 많이 빠진 상황이고 오늘까지 거의 뭐 3일 연속 하락을 했다가 좀 반등 시도를 하는 중인데요. 이럴 때 같은 경우에 왜 빠졌는지 이유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뭐 중국 증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다 들어서 아실 텐데 일단 경험적으로 봤을 때 공모주 대여들이 청약이 들어갈 때 시장은 좋지 않았거든요. 일단 어제랑 그제 같은 경우가 카카오뱅크 청약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웬만한 유동자금들을 그쪽으로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 올라올 때 받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굉장히 적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그리고 중국 시장 조정, 홍콩 시장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좀 드려요. 중국 시장이 10시 반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어제까지 중국 및 홍콩이 굉장히 크게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불안할 수 있다, 뭐 테크주에 대한 규제가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면 기술적으로 약간의 반등 구간이 들어서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랑 크게 뭐 영향을 좀 받긴 하지만은 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 시장이 플러스 날 때면은 지금까지 눌러있던 종목들이 다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될 것 같은 경우는 매매에 대한 구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매매를 할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금이 있어야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매매할 때 혹은 이런 시장의 리스크 때문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으시다면 미리 현금을 만들어놓은 전략도 맨날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 이런 빠질 때마다 현금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분들이 이제 다 빠져놓고서 무슨 뭐 현금 만들다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지금처럼 반등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정도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올 때 현금이 만들고요. 그리고 제가 공모주 대여로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또 크래프톤이 또 청약이 좀 있거든요. 카카오뱅크보다 더 큰 시가총액으로 상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중 유동자금을 더 많이 빨아들일 것 같아요. 그럼 그때도 일부 정도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는 그때를 대비해서 일단 전반적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관망이라든지 매매에 대한 분위기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반등을 하면 종목별로 좀 현금화를 해놓고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이렇게 할 때 어떤 종목이 좀 반등이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이번 여기 시간에 제가 세네 번 정도 말씀드리는데 네. 장이 빠졌다 올라올 때 그때 플러스 나는 섹터가 주도 섹터거든요. 그 섹터로 매매할 필요가 있다고 항상 말씀을 좀 드려요. 근데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올라있거든요.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무서워도 덤비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빠졌다 올라올 때 같은 경우에 내가 몰려있는 기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올라온 다음에 한 3, 4일 있다 그때 뒤늦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게 좀 저기 우리 매매 차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아까 뭐 저기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뭐 델타 변이 코로나 확진자도 신고가 나왔다 뭐 이런 부분은 시장에 다 알려진 내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반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시장이 중국 시장 때문에 하락을 했고 중국 시장이 10시 반 시작했는데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플러스 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의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이라는 걸 미리 알고 지금 정도 생각을 해놓으신다면은 오히려 다음에 매매할 때 조금 편해질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 메타버스 관련 쪽이 좀 플러스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맥스트라는 종목이 어제 따강을 나온 다음에 오늘 상한가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볼 때도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 매매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맥스트가 상한가가 만약에 풀리게 되면은 그 관련주도 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쪽으로 돈이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변동성이 심해지는 구간이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솔직히 이제 손이 빠르신 분들만 매매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구간과 그리고 지금 종목을 내가
평소에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종목이 빠졌을 때 지금 좀 매매를 쉴 때 그 종목을 좀 더 스터디를 하고 어떤 컨디션 하에서 그 종목이 오를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놓고서 그 컨디션이 됐을 때 내가 매매 타진을 한다면은 이럴 때 쉴 때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보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아, 요즘 섹터와 그 테마의 순환매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너무 빠르죠. 예, 예. 네, 저희가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래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추천해 주시는 뭐 소개해 주시는 그런 테마나 업종 종목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차장님께서 오늘 10시 반 중국 증시 출발 이후에 직접적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주로 어떤 섹터에 관심이 높으신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아직은 지금 주도주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힌트로 봤을 때는 지금 어제 삼성 SDI가 2차 전지 쪽에서 실적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군이 후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은 심해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어제 오늘 봤을 때는 철강 섹터도 굉장히 좀 실적 잘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철강 섹터 중에서도 중소형 종목들이 올라갈 때 팡팡 튀는 종목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포스코 매매면 답답하거든요. 근데 포스코보다는 오히려 그 우리 한 4월 달, 5월 달에 그 중소형주 올라올 때, 철강주 올라올 때 그 종목들을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미리 좀 세팅을 해놓고서 철강주 돌 때 그런 종목들이 돌면은 오히려 매매 타진하면은 오히려 포스코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중소형 철강주에서 실제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서 많이 오르는 종목 하면 오히려 단기 수익 굉장히 빨리 나오실 수 있어요. 뭐 단타 치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텐데 지금처럼 그 이런 저기 변동성 구간 같은 경우는 빨리 내가 수익을 내놔야지. 1% 수익 내놓는 것보다는 이럴 때 4, 5%, 5, 6%씩 수익을 빨리 내놔야지 기존에 물린 종목들 같은 게 내가 들고 있기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시장의 상승장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는 조금은 그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관심주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뭐 철강주에서 뽑진 않았고요. 일단 이럴 때는 조금 길게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일단 최근에 그 투자자분들이 화학 섹터 굉장히 답답해 하실 텐데, 그 대한유화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폴리에틸렌, 같은 경기 회복인데, 이게 최근에 산업 리포트 보시면은요. 중국에서 대규모 증설이 3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스프레드가 좀 애매할 수 있다 이런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3분기를 저점으로 반등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그 전제조건 유가 안정화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안정화된다면은 화학에서 돌 수 있는데 그중에서 대한유화를 고른 이유 같은 경우는 분리막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리막면 PE 같은 경우가 일단 주요 고객사가 SKIET라든지 중국의 창신신소재 같은 글로벌리 분리막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대한유화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분리막 가치가 붙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화학가치만 포함을 해서 서로 현산해보면 올해 한 7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미리 빠져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재가치를 찾기 마련이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같은 경우는 35만 원, 손절가는 25만 원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보는 종목, 그리고 말씀처럼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들로 고루 잘 편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